안녕하세요, 루치나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립 제품은 일명 셀카 틴트로 유명한 W랩의 셀피 립 틴트입니다. 셀카 찍을 때 예쁘게 나온다는 그 틴트, 얼마나 예쁘게 나오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W랩 셀피 립 틴트는 총 9가지 컬러로 차분한 색상부터 포인트가 되는 색상까지 다양한 컬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컬러가 한눈에 보이는 고급지고 깔끔한 패키지 디자인이 일단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플리케이터는 다른 틴트들보다 조금 더 길고 한쪽 면이 기울어져 입술의 틴트 제형을 잘 밀착시킬 수 있었어요. 텍스처는 우리가 흔히 아는 블러 틴트 제형과 비슷한 겉보송 속촉촉 타입이었습니다. 이런 제형이 계속 덧바르면 뭉치는 경향이 있는데 머랭같이 가볍고 부드러운 발림성 때문인지 뭉침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가벼운 만큼 묻어남도 있고 착색력은 많이 없는 편이었어요. 가볍게 전체 컬러들 팔에 발색해볼게요. 컬러가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MLBB 베이스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클렌징 티슈로 지워보면 역시 텍스처 때문인지 착색이 많이 남는 타입은 아니었어요. 이제 컬러별로 자세한 발색 보여드릴게요. 특별히 셀카 틴트라는 이름에 맞게 핸드폰으로 찍은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먼저 1호 레드붐 컬러입니다. 저는 1번 컬러부터 마음에 들더라고요. 분위기가 느껴지는 다크한 로즈 버건디 컬러입니다. 9가지 중 어두운 컬러에 속하지만 입술 위에 올라가면 얼굴도 화사하게 보이고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연출되더라고요. 다음은 2호 마일드 온 컬러입니다. 차분한 느낌의 말린 오렌지 색상에 코랄이 섞인 듯한 느낌이에요. 제가 코랄이 안 받을 때가 많은데 셀카 찍을 때 보니까 차분한 MLBB 컬러로 올라와서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3호 소프트 홀리 컬러입니다. 차분하고 여리여리한 핑크 컬러예요. 딸기 우유빛 핑크에 코랄이 한 방울 섞인 듯한 컬러입니다. 컬러 자체가 핑크빛 필터를 씌운 느낌이라 너무 예쁘게 올라오더라고요. 다음 컬러는 4호 무드룩입니다. 톤 다운된 말린 장미 컬러예요. 그라데이션으로 연출하면 조금은 청순한 무드, 그리고 풀로 바르면 분위기 있는 무드로 바뀌는 느낌이었어요. 또 카메라에 비춰진 컬러 또한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5호 라이튼 컬러 보여드릴게요. 상큼한 느낌의 크림 오렌지 컬러입니다. 그냥 비비드한 오렌지가 아닌 흰빛이 섞여서 더욱 청순하게 느껴지는 색상이었어요. 오렌지빛의 다른 컬러와 같이 사용해도 너무 예쁜 그라데이션 립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6호 퓨어 딥 컬러입니다. 컬러만 봐도 얼굴에 형광등을 켠 듯 환하게 밝혀줄 자몽빛 레드 컬러입니다. 9가지 컬러 중 가장 채도가 높고 포인트가 되는 컬러예요. 셀카를 찍어보면 다홍빛으로 연출되는 색상입니다.
그리고 7호 스윗미 컬러입니다. 따뜻한 느낌의 로즈핑크 컬러예요. 딱 적당한 채도와 부드러운 느낌이라서 웜톤 쿨톤 모든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핑크 컬러입니다. 데일리로도 손색 없는 색상이에요. 다음 컬러는 8호 로즈링으로 따뜻한 분위기의 베이지 로즈 색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좀 붉은 계열의 다크한 색상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 컬러는 제 취향과 조금 다르지만 너무 마음에 들었던 컬러예요. 개인적으로 핸드폰 카메라에 비춰졌을 때 뭔가 화사하면서도 청순한 느낌이 들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컬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호 포커스 온 컬러입니다. 개성 넘치는 퍼플 마젠타 핑크 색상이에요. 하지만 너무 비비드한 색감이 아닌 부드러운 MLBB 베이스라 은은하게 올라왔어요. 요 컬러도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사실 많이 기대 안 하고 그냥 MLBB 톤이라 셀카에 어울리겠거니 했었는데 컬러가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전체적인 구성이 MLBB 베이스라 필터 낀 듯이 예쁘게 연출돼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뭔가 카메라에 있는 쨍한 컬러들보다 이렇게 살짝 톤 다운된 듯 부드러운 색감의 컬러들이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필터를 낀 듯한 셀카 틴트라는 컨셉과 너무 잘 어울리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유익하셨길 바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 얼른 더 예뻐져요. 안녕!